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 갓 출고한 따끈따끈한 그랜저를 제 옆에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지난 11월이죠. 국내에 그랜저가 공식 출시가 되면서 디자인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의 사전 계약 개수를 달성을 하면서 이 그랜저의 명성을 다시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한 6세대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 함께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조금 갈라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제가 지난 신차 발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미 그랜저 디자인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에서는 간단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는 마른 목골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릴도 그렇고 헤드램프의 뭐 디테일, 범퍼, 그다음에 에어덕트 부분까지 이 작은 마름모 조각들이 군데군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과 헤드램프가 경계가 허물어진 채로 일체형으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확실히 이 전면부가 더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동을 켰을 때는 이 다섯 개의 램프가 LED 주간주행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향지시 등은 제가 한번 점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의 램프에서 주황 색깔의 빛이 화살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방향 지시 등은 이렇게 4개, 주간 주행 등은 5개의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부는 길이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랜저 IG가 부분 변경 전의 모델은 2845mm의 휠베이스를 차지를 했다면 이번 신형 그랜저는 2885mm로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이 2열의 거주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모델은 3.3 가솔린 그리고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인치 알로이 휠과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이 그랜저의 전통을 계승해서 일체형의 리어램프 디자인을 여전히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이 양 끝단은 아래쪽으로 조금 모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 팁이 크롬 장식에 덧대서 들어갔는데요. 안쪽으로 배기구가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거 뭐야? 이게 선물이구나. 뭐지? 코발트 그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포장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 제 거죠? 뜯어봐도 되죠? 뭐야? 트렁크 설명하다 이게 뭡니까? 와, 리본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종이에. 뭐지? 목도리다. 이거 제가 완전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거 저 알거든요? 이게 파시미나라고 그 캐시미어 중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 소재로 쓰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얇은데도 보온성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색깔도 엄청 고급스럽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짠 하면서 목도리를 선물해주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한테 받았다는 셈치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리뷰해볼게요. 그럼 저희 대표님이 선물해준 코스모 프로브의 목도리를 두르고 트렁크 공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트렁크가 깊이감이 깊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이쪽에서 일자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많이 파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캐리어를 실으실 때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을 보거나 그다음에 뭐 가족끼리 간단한 여행을 갈 때 짐을 실으시기에는 무난한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이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으로 닫을 수가 있죠.
실내는 베이지의 투톤이 적용이 됐는데요. 일단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 쪽에는 나파 가죽 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래시패드 쪽에도 인조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고요. 이 리얼 스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디자인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 앞쪽으로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스 디자인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없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기판과 모니터의 경계도 허물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크롬의 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송풍구의 디자인과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실내의 어떤 공간감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고 실내를 더 확장시켜 보이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사실 블랙 색상이 쓰였으면은 살짝 단조로운 느낌도 들고 조금 칙칙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버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디자인 요소로. 그래서 좀 더 베이지 색상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는 볼륨 버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이얼을 위쪽으로 다이얼 할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의 터치 공조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선 스티어링 휠을 여기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바람의 뭐 온도, 그 다음에 공기청정 모드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터치가 아주 손쉽게 되고 반응성도 빠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실내가 밝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도 공간이 하나가 있죠. 이쪽에는 12V의 단자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을 수납하시거나 뭐 지갑,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말씀드렸지만 풀업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풍 시트는 프리미엄 초이스부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이 서라운드 뷰 시스템도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에서 만나봤던 것 같이 전자식 변속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옆쪽으로는 숨은 공간을 열면 USB 단자와 충전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이 차량에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 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컵홀더도 크기가 다른 위아래 크기가 다른 컵홀더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 도어 트림 쪽도 그렇고 이 시트에는 퀼팅 패턴의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위쪽의 소재들도 그 다음에 A필러, 뭐 B필러 부분에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고급감을 표현하는 데 좀 중점을 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석은 정말 넓어요. 이 자리가 뭐 제 자리로 맞춰놓기도 했지만 이게 조금 더 뒤쪽으로 앞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이 무릎 공간이 정말 넓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발 공간도 역시나 굉장히 무리 없게 넣을 수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의 턱도 상당히 낮아서 그냥 5인승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미니 송풍구가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승객석에는 이 스웨이드 목베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캘리그라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으로 장착이 된 거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고급형 암레스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게 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승객을 위한 이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USB 충전 단자 그리고 12V의 단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객석에서도 편안하게 뭐 핸드폰을 충전을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겠죠? 카이즐가 추천하는 더 뉴 그랜저의 합리적인 트림과 옵션 조합을 확인해 볼까요? 추천 등급은 2.5 프리미엄 초이스로 기본 판매 가격이 3,368만원인데요. 여기에 현대 스마트 센스 1과 플래티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가격은 총 3,657만원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1에 포함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장거리 주행의 피로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각종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죠. 또 플래티넘을 선택하면 12.3인치 컬러 계기판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등의 최신 디자인과 편의 기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뉴 그랜저의 할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48개월 기준 할부로 구매할 경우 보험은 별도 가입해야 하고 취등록세와 부대 비용이 약 370만 원가량 발생합니다. 월 납입금은 80만 7,299원입니다. 48개월 기준 장기 렌트는 보험료,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이 없고 월 납입금은 총 57만 4,700원이 최저가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내에 이런 비닐 시트도 뜯지 않은 그랜저를 지금 이렇게 타고 시내 주행을 나왔잖아요. 일단 대표님 차여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이 모델은 지금 3.3 가솔린에 자동 8단 변속기가 탑재가 됐고 최고 출력은 290마력, 최대 토크는 35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공인 연비, 그러니까 복합 연비는 9.6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정차했을 때는 오토홀드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때 발을 떼서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진짜 부드럽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주행을 보였거든요. 차선 변경을 할 때도 기존에 소나타에서 탑재가 됐었던 이 후측방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옆쪽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일단 그랜저의 모드에는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컴포트, 에코, 그리고 스포츠, 스마트가 있는데 일단은 시내 주행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트에서의 스티어링 휠은 조금 가벼운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향을 할 때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잘 조향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헤비하거나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디자인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지 부분도 그렇고 생김새가 좀 더 묵직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3.3 가솔린 모델의 경우에는 지금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MDPS가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죠. 이 3.3 가솔린 모델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C타입, 그러니까 CMDPS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랜저가 뭐 신차급의 변화를 거듭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라고도 했고 또 성공에 관하여 이런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해서 내세웠기 때문에 3.3 가솔린 모델에만 RMDP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시속 한 80km, 그러니까 좀 정속 주행을 하면서 이 터널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앞면부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풍절음이라든지 뭐 노면의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바람 소리라든지 크게 귀를 거슬리는 소리는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좀 더 고속으로 한번 달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바람이 맞닿는 소리가 좀 더 유입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곧잘 잘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급가속을 실현을 했을 때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이 굉장히 좀 빠르다고 느꼈어요. 자, 다시 급가속을 좀 실현을 해볼게요. 뭔가 발에 힘을 가했을 때 약간 주춤했다가 곧바로 튀어나가는 주행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는 그거를 쭉 펀치력으로 밀고 가는 실력이 돋보이고 있죠.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기판에서부터 빨간색 색상으로 표시가 되고요. 일단 스티어링의 느낌은 컴포트 모드에서 보다는 좀 더 무게감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차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가속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지금 자세 제어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고속으로 넘어갈수록 조금 더 무게감이 가해지고 이 거동 자체가 흔들림이 없이 굉장한 고속에서도 이 제어를 상당히 잘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세팅이 진짜 하체가 뭔가 단단해지면서 스티어링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자세를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랜저. 대표님이 차를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한 40분 정도를 계속 이 고속도로 주변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싸주는, 몸을 감싸주거나 이 허벅지를 감싸주는 부분은 조금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살짝은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무리가 가지 않고 오히려 주행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가속 페달이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 밟히는 느낌이고요. 브레이크 페달도 항상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이런 국산 차들을 타다 보면은 이런 페달에 골고루 제동력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도를 가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곧바로 브레이킹이 되는, 그러니까 응답성이 아주 좋은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제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데요? 이게 사실 대표님 차여서 이 차에는 3.3 가솔린 모델에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이 되어 있고 또 선택 옵션으로도 다 넣으셨어요. 뭐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다 넣으셨는데 차의 가격이 거의 4,630만 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생각하면은 저한테는 정말 비싼 가격이지만 편안함, 그리고 정말 고급 세단다운 승차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왜 사전 계약 때 그렇게 그랜저를 구매를 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디자인으로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마름모가 너무 많이 적용이 돼서 진짜 불호다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실내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주행 면에 있어서는 그랜저가 그 이름값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이게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위의 상황에 따라서 제한 속도가 걸려 있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줄여주는 기능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점점 반자율 주행 기술이 똑똑해져 가고 있어요. 완전한 자율 주행을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켰고 앞차와의 거리는 이게 색상이 초록 색상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했다라는 게 초록 색상으로 보여지고 앞차와의 거리 간격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격차를 벌일 수가 있고 또 더 가깝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두 칸 정도로 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핸들을 놓고 있는 상태고요. 뭐 차선 유지는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차선을 이 차선의 정중앙으로 잘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 브레이킹을 되게 잘하네요. 이게 지금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안 멈추는 줄 알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딱 갖다 댔는데 그 순간에 브레이킹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확 밟아서 점점 멈추는 게 아니고요. 되게 부드럽게 제동이 뭐 10에서 한 8, 6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브레이킹이 돼서 뭔가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요. 이게 턱이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가는 거랑 밟지 않고 조금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나들어도 되게 이렇게 퉁퉁 뭔가 둔탁하지가 않고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그랜저를 많은 분들이 구매 고민을 하실 텐데요. 소비자 개인의 취향, 그리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상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합리적인 트림을 찾으셔서 구매하시는데 오늘 시승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뷰를 마치기 전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카이지유에서 12월부터 새롭게 카이지유 코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줄여서 카유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전문 포털 카이지유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혜택을 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카이지유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 가입을 하고 댓글을 달거나 친구를 추천하면 카유 코인이 지급이 됩니다. 이 카유 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해서 라이프스타일 상품 구매나 이벤트 참여, 신차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카이지유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카유 코인을 획득해 보세요.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카이지유 좋아요와 구독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